사람 모아, 희연이. 네. 여러분. 후회요, 후회! 후회요! 여러분들 후회요! 모두 회의 실로 보여주세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발표하려합니다. 이재승 씨, 발표하세요. 오늘 추측하고 있어 지금. 수근수근 이수근이요. 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마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고 읽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제가 수근 땀이 난다. 희연님이랑 뭐야?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어? 혹시? 혹시? 끝까지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제가 이제 희연님과 진지한 만남간에 연인의 사이로 손가락 난리 났다. 연인의 사이로 발전을 하게 돼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하여튼 뭐 알게 된 지는 좀 됐는데 어느 날 찾아보더니 기분님 제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재승이 추파를 던지고 회사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어떨까? 그랬어. 한우씨 좋아해? 내가 그랬지 일단. 어쨌든 나는 연애는 안 된다. 아 예. 사내연애 절대 안 된다고. 네. 한 1000번 정도 얘기했었고. 네. 제가 근데 재세 커플 보고. 와.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죠. 아니면 그거를 떠나서 왜 사내연애가 안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었나요? 뭐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네.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시청자들 완전 기절할 거야. 이 그림은 아예 상상도 못했던 거고 현서, 재승 막 사람들이 응원하는 게 나, 희연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희연 재승이라면 아 최근에 또 조그마한 이슈 있었는데 박현서 채널에 이재승이 나왔잖아요. 희연이 현서 불러다가 자기 질투한다고 주저비 하지 않고 주저비 한번 그런 또 주저비 한번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어린 놈 동생이 어린 주저비 한다는 내 걱정을 뚫고도 이제 둘이 러브러브를 하겠다는 그 각오를 한 번씩 얘기해봐. 자, 김영부터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공개를 한다는 거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럴 동과사 부분부터 할 일은 컨텐츠 외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현서한테 다 주접듯이 제 남자친구랑 컨텐츠 찍지 마시고 주차해요 왜 했냐. 주접이에요. 주접. 이제 많은 그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재열님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쪽은 안 됐네. 그러니까 뭘 배웠어요?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알아서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진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질문할게요. 혹시 뽀뽀했어요? 첫키스 장소야. 첫키스 장소. 지금 벌써 뽀뽀했나요? 저희...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이 했어요? 아니 이거를 기억을 잃었나요? 아 김현이 못쏠려 동생인데 이건 나 좀 괜찮은 화가 나더라고. 희연의 모든 첫 저건데 상처받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동님 괜찮으세요? 나는 지금 현서도 승배한테 뺏기고 희연도 이지승한테 뺏기고 다 뺏겼어 이제 난. 자, 3-2-1 하면 딱 대답하는 거예요. 뭐? 키스야 뽀뽀야? 예, 진짜? 아 키스는 안 했겠지. 벌써 키스를 미쳤냐, 진짜. 아니, 뭐 선생님 허락도 하신다고요. 안 되지, 희연. 아예 완전 못 썼는데. 자, 하나 씩 하면 딱 위치 밝히세요. 저 뽀뽀야, 만님. 저 뽀뽀. 근데 회의실 이런 거 같아요.
휴게실. 나 첫 뽀뽀 장소. 하나, 둘, 셋. 길거리. 길거리. 아.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이벤트 두 가지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부터 이재승이 앞으로 얼굴 공개를 하기로 했어. 네, 얼굴 모자이크를 안 하고 같이 얼굴 나오기로 했고, 두 번째는 김희연의 채널이 오픈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오픈을 할 생각이고 나름대로 혼자 막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컨텐츠들이 그 연애를 공개를 안 한다는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찍었고 기획들을 했던 거라 남친과 없는 것처럼 쇼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영상들이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원래 크리에이터 삶이 그래요. 시기가 안 맞물리면 원래 연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서 외로운 척 연기하고 갑자기 울지 마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거면 자라. 어떡할 거냐 했는데 잘 거면 자. 이미 공개된 거. 이미 공개된 거 거기 말고 여기서 안 돼! 저래 울지 마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콘텐츠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은 진짜 띠용일 거야. 띠용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저거지. 그리고 현서가 지금 없는 이유는 그 병원에 가서 없는 거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홍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시청자분들께 이제 뭐. 그래서 또 오래 기로해. 아. 좋아요.